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구 인사로 평가되는 언론인 출신의 문창극 서울대 초빙 교수를 차기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야말로 장군 끝에 악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 6.4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새 총리가 지명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예상과 달리 이번 인사는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지명 후 6일 만에 낭만 안대희 전 대법관의 사례가 있어 도덕성 문제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 못지않게 문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전직 대통령을 향한 막말이나 햇볕 정책, 무상급식 등의 적대감을 나타낸 그의 구구 성향이 담긴 글들이 회자되면서 국민통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문 후보자에 대해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이라며 냉철한 비판의 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조력해온 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박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의 구구 성향의 기자 출신인 문 후보자를 기용키로 한 것은 기존의 국정 운영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 후보자의 짙은 구구 성향에 야권은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닌 51%만을 추구하는 박근혜 정권을 위한 인사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장군 끝에 차기 총리의 문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를 쉽사리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밀양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의 움막 농성장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주민의 격렬한 저항 속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가운데 주민 5명이 부상당했고 주민 1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밀양시는 오늘 오전 6시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에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주민과 반대 대체 규칙에 제시하고 농성장 강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움막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수녀들은 행정 대집행이 임박해지면서 움막과 토구를 둘러싸고 드러누워 주민을 보호했지만 모두 경찰 등에 의해 끌려 나오는 등 움막 철거에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움막을 둘러싼 경찰은 커터칼을 이용해 움막의 밧줄을 자르면서 이를 막는 주민 등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까지 했는데요. 이렇듯 장동마을 입구에서는 반대 주민이 분뇨를 뿌리며 강하게 저항했으나 20여 분 만에 경찰이 진입했습니다. 이어 밀양시 공무원들이 중장비를 투입해 움막 형태의 농성장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현장에 나온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경찰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한전과 밀양시는 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오전 중 농성장 세 곳을 철거한 데 이어 오후에 나머지 두곳 철거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두 곳은 상동면 고단마을, 단장면 용해마을입니다. 단신입니다. 서울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57일째입니다. 어젯밤 진행된 수색 작업에서 생존자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24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수중 수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8일 밤 안산 단원고 남학생 한 명이 수습된 이후 아직까지 추가로 발견된 희생자는 없어 현재까지 세월호 사고 희생자는 292명, 생존자는 12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후임 총리를 지명한 데 이어 이번 주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동시에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16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다녀온 뒤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내친 김에 순방 전에 인사 쇄신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오늘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9분 40여 개 기동 중대 4천여 명을 금수원에 투입해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도 피해 핵심 조력자로 알려진 친엄마, 김엄마 등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7시 55분께 구원파 관계자들에게 압수수색,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6월 10일 만민대회 참가자 100여 명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로 가겠다며 경찰력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69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력과 집회 참가자들과의 대치는 만민대회가 시작된 어제 오후 7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늘 오전 2시 기준으로 총 72명 건거자 중 미성년자 2명, 부자 1명을 제외해 총 69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연행돼 강남경찰서, 군천경찰서 등으로 이송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총리 후보로 문창극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전직 대통령들을 비화하는 발언과 보수 언론의 대표 이데올로그로도 활동해온 이력이 있죠. 진정한 국민통합과 국가개조는 모든 민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국민 분열과 국가 퇴조적 사고가 아닌 국민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총리라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